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종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불타는 금요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시장이 잘 받쳐줬죠. 뭔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오늘 정도로만 움직임을 준다면 그렇다면 뭐 내 포트폴리오 충분히 큰 수익으로 보답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자신감 가지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가 윤정두가 권해드렸던 IT, 자동차 이런 쪽의 힘겨움을 또 LG화학 어마어마하게 힘들죠. 힘겨움이 여전히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 고점에서 편입 기준이 잡힐 수 있게끔 했던 윤정두를 암울하시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요. 나머지 부분은 그 종목군들에 대한 자신감 가지십시오. 어떻게요? 오늘의 LG전자의 변동성의 흐름처럼. 사실 LG전자의 내용이 그렇게 큰 내용도 아니었고요. 외국인기관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0%의 강세를 나타냈죠. 물론 그 후유증이 일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아니 뭐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돌려놓은 그런 반등 패턴인데 그것이 무슨 뭐 후유증이 나올 리 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장은요 매우 긍정적입니다. 시황부터 짧게 보시고 당장 월요일날 우리가 이 종목군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시장 상황부터 설명드립니다. 화면 보시면 이렇습니다. 윤정두에 대한 프로필이 나오는 화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넘기시게 되면 이렇게 바로 시황이 나옵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와우 지속되고 있다. 거기에 이제 가장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기술주죠. 기술주. 원래는 기술주들의 흐름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 그 당시 기준에 민주당이 승기를 잡았다. 2020년이요. 민주당이 승기를 잡아서 세금이 부자증세 때문에 세금이 강화될 수 있다. 그래서 부자증세 세금이 강화될 수 있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가총액 극대형주들의 흐름이 제한적일 수 있다. 무슨 소리야. 계속 강하잖아요. 거기에 또 한 가지는요. 테이퍼링 진행을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자꾸 테이퍼링 관련된 내용과 함께 IT 얘기를 하는데 성장주가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문제가 된다 하면 문제가 되지도 않지만 만에 하나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성장주가 문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놓고 보실 때 시장의 흐름은 미국에서도 실적주가 잡아 끌어주고 있다. 이런 흐름이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에도 계속 나와주고 있는 거고 나스닥 지수에서도 나와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유럽 증시의 강세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는 시장의 추세적인 강화 부분은 실적주가 이끌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본 증시도 어때요? 꼬리들이 막 앞뒤로 달려있다가 결국은 상승인태 확인형의 기준 잡혀있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 대만 또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까지도 이런 음봉 떨어질 때 걱정하셨죠? 그 음봉이 떨어진 게 뭐였어요, 사실은? 8월 10일부터 SK 하이닉스, CLSA, 그리고 모건 스탠리 쪽에서의 부정적인 의견. 그리고 11일, 12일, 13일 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동반적인 모건 스탠리 쪽에서의 공격적인 매물, 매도. 그들의 시각이 부정적으로 형성되면서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깨지면서. 근데 그 부분에 하방 경성을 자꾸 좀 돌리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이 시장을 견인하지 못하면 시장은 탄력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아유 뭐 전기전자 못 가요. 다른 업종 사세요. 그러시면 안 되고 그들이 못 가면 다른 쪽도 버거울 수밖에 없다. 뭐 급락이 나오라는 게 아니라 IT가 못 가면 나머지 쪽이 고점을 넘길 수 있는 그러한 탄력을 가져가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이 윗꼬리 부분은 좀 이제 기억해서 지우시고요. 삼성전자의 하루짜리의 꼬리 부분이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요 자락인데 여전히 힘들죠. 그렇지만 여기서 에너지가 응집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왜? 에너지가 응집됐다.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다. 실적이 뭐 상상을 초월한다. 그 기준입니다.
정기선 접종과 유가증권 시장의 관계도 정기선 접종이 월등히 강해요. 유가증권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한 업종은 정기선 접종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2016년 저점을 깨지 않은 것은 유일하게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다 깼어요. 이쪽만 실적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깨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시장의 지수를 견인한 거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도 비교를 했을 때 월등하게 전기전자 업종이 강했었는데 디코플링 상태 나온 거죠. 그 실적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다 들여다보시고 아셔야 돼요. 저희가 우리가 계속해서 그 방송 원고자료 PDF 파일로 드리고 있는데 그 PDF 파일로 받아보시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도 들여다보시고 오늘 이제 카카오뱅크의 흐름도 좀 들여다보시고 일요일날 21시 야간교육 일요일날 21시 야간교육에서는요 요 카카오뱅크에 대한 내용 추가적으로 블록들에 대한 내용 추가적으로 또 설명드릴 겁니다. 오늘 방송에 가지고 나간 그 차트는 조금 제한적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설정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강세 흐름이 연출되어 있는데 월요일 날 들여다보실 수 있는 게 HLB죠. 여전히 HLB. 그 다음에 카카오게임즈가 하방을 잡고 돌리느냐의 기준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펄어비스의 기준에서도 거리를 수반하고 돌려줄 수 있느냐. 지금 6조 원대 5조 9천억부터 6조 9천억까지 여기서 순위가 계속 맴돌고 있어요. 이들이 각각의 재료 요인을 갖고 있죠. 들여다볼 수 있다. 그래서 주요한 부분 설정을 해드릴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블록들 내용은 아까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박혀있나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 그렇죠. 2000년 4월 달에 방송을 갖고 나간 화면이 중요한데 제가 그거를 이날 가지고 나간 화면으로 잘못 갖고 나간 거예요. 이날 걸로. 아니에요. 이날이 아니고 그때 당시 기준에서도 이 화면이 있어. 캡처하려고 하면 캡처 다 할 수 있어요. 어찌됐건 그 블록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쭉 드려왔던 거고 이 화면이 이제 블록딜 관련된 내용인데 결론은 전혀 문제 없다. 블록딜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는 거는 사실상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조정을 받을만 하니까 조정을 받은 기준이 되죠. 고점을 찍었고 뭐 차승 최대치 고점 상장 이후의 고점은 아니더라도 고점까지 올라왔고 거기서 대밀림 폭의 흐름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뭐 확대해서가 필요 없다. 셀트리온 쪽의 삼형제의 주가는 블록딜 이후에 더 강했어요. 지금 요 화면 이후에 이제 그 지금의 화면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걸 준비를 안 했으니까 일요일날 21시 교육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셀트리온의 주봉 차트 이런 데 보실 때도 장악형, 상승장악형, 상승장악화 기념 그리고 일본 기준에서 상승인타 기념 이런 부분도 다 교육용으로 들여다보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블록들이 3월 31일 날 25% 오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한가 같거든요. 상한가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살짝의 갭상승 위에 장대 음봉 그리고 추가 급락이 나오죠. 여기가 시초가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돌릴 때 우리는 따라붙은 문자 내용이 있죠. 어제 제가 문자 내용을 꺼집어내드린다는 게 깜빡했어요. 문자 내용 다 끄집어내서 다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 짧은 구간에 추세 수익 내고 그리고 밋밋하다가 쭉 뻗어 올라가는 흐름이 연출됐다. 7월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7월 달에 다 정리하고 나왔고 그리고 나서 작년 11월 25일 날 셀트리온 제약이 상중 상한가. 셀트리온이 11월 25일 날 25%에 또 추가 폭등 나오면서 그러면서 거래대금이 얼마야? 3조 6천억을 넘기죠. 그렇게 되면서 사상 최대치의 거래대금을 셀트리온이 깨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거래대금을 올해 1월 11일 날 삼성전자 다 깨버리죠, 다시. 자 오늘 이렇게 보시면 계룡산업하고 휘닉스 소재가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경남스틸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태민 선생님도 들어가셔서 들여다보고 계신 종목이고 거래대금은 충분한데 회전율이 너무 높죠. 어찌됐든 이러한 종목 하나도 부럽지 않다. 왜? 우리에게는 뭐 개별 종목 기준에서 이제 대주 전자재료를 보실 수 있겠지만은 이 개별 종목 이외에 위메이드를 방 안에서 아름아름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교육을 다 해드렸었고. 이 부분이 이제 라이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하고 라이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하고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교육해서 동영상 올려드렸으니까 개별 매매 기준 내서 조건만 맞다면 뭐 공략이 되실 수 있었던 범위고, 뭐 단기과일 지정 예고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굳이 이렇게 하셨다면 뭐 공략을 안 하셔도 그렇게 미련이 남지는 않아요. 후회가 남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아쉬움이 약간 있다 할지라도요. 언제든지 이런 위메이드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군들을 항상 잡을 수 있다. 또 여기 이제 뭐 11% 이상이 20위 안에 들어와 있지만 LG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LG전자 오늘 문자 3번 나갔습니다. 3번 4번 나갔나요? LG전자 문자 4번 LG전자 문자 여기 4번 다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상상상 한번 갑시다. 월요일날 시원하게 한번 상상상 잡아봅시다. 시원하게 잡는 상한가가 이런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상한가 시원하게 잡아보자는 거예요. 출석 체크도 할 겸 얼른 상상상 한번 갑시다. 지금 접속 인원이 금요일이라서 어디 이제 만난 거 드시러 가셔가지고 접속 인원이 좀 적으시고 또 금요일이라 윤정도 방송 안 하는 줄 알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얼른 상상상 한번 가시. 상상상. 자 상상상 갑시다. 상상상. 어여 어여 상상상. 상상상. 아니 뭐 상한가가 뭐 그렇게 어렵나요? 그죠? 상한가 부분에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8월 10일 날 상한가 잡았잖아요. 8월 17일 날 25% 수익도 잡았잖아요. 8월 17일 날 카카오뱅크 그 시가총액 40주짜리에서 16%의 상승 잡아서 그 다음날 전량착 실행했잖아요. 오늘 LG전자 어찌됐건 그냥 계속 최근에 14만원 기준에서 계속 잡아낸 이후에 오늘 쫓아붙으면서 계속 14만 5천원, 14만 6천원, 6,500원, 15만 1천원까지 뭐 그냥 다 들여다가 편입의 기준 잡았잖아요. 자 상상상 갑시다. 더 능동적으로 엄지척도 좀 더 눌러주시고 그럼요 상한가 가야지. 방송 계속 하죠.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승률 종목에 위메이드 또 대주전자 재료를 한 템포 늦췄어요. 어제 밤새가지고 저도 좀 몽롱했고 그리고 이연제약을 이제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했고 그리고 눌려지면서 손절 범위까지 또 설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손절 문자 옵니까? 해서 아 손절 문자 그럼 보내드릴게요 하고 안 보냈단 말이에요. 안 보내고 우리가 이제 6만 1000원 손절 범위를 잡아놨는데 살짝 이탈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자리.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계시든 아니면 혹은 손절을 하셨든 월요일날 기준에 전략을 잡아드릴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위메이드는 이제는 단일가 매매 지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가 이제 막 1조를 넘겼고 이연제약도 이제 막 1조를 넘긴 상태예요. 그리고 거래가 오래간만에 터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거래의 기준에서 어떻게 됐어요? 터진 거래의 80%를 잡는다 이렇게 해놨는데 대략적으로 뭐 어떻게 돼요? 3천억이 안 되죠. 2,50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80% 잡으면 아 3천억 되나요? 400만 주에 3천억이 채 안 되겠다. 그죠? 결론적으로는 요 거래량 수준으로는 터져야 됩니다.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를 월요일날 보실 때 일단은 400만 주. 그리고 일요일날 야간 21시 교육 때 일요일날 야간 21시 교육 때 요 그 월요일날 들여다볼 종목을 완벽하게 주말에 착 이 정도 공부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기준 개장 전에 또 한번 올려드리겠죠.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는 400만 주 기준이 잡혀야 되고요. 이연제약 같은 경우에는 600만 주가 그대로 유지가 되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68에 48, 500만 주 정도만 실려도 3천억 정도의 기준이니까 12% 범위면은 뭐 정석대로 가보죠. 그러면 500만 주 이렇게. 그리고 ST팜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사실 거래가 2천억이 안 돼요. 오늘 들여다보면서도 들어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못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투자 주의 지정이 된 상태에서 다시 급등이 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투자 경고 진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망. 월요일에 다시 들여다보고 관망이요. 그리고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2천억에 거래되면 딱 넘겼는데 요 거래량이 유지가 돼야 돼요. 꼬리가 달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더 세지려면은 일단 최소범위 LG이노텍은 150만 주. 그래서 이 150만 주의 거래가 실려야만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다. LG전자 어떻게 돼 있어요? 시가총액이. LG전자 시가총액 25조. 응? 1억 6,400만 주죠. LG전자 1억 6,390만 주. 예. 그래서 하여간 LG전자 기준에 25조. 어? 어, 잘 기억하고 있네, 윤정부가. 주식수. 어? 25만 주 나누기 15만 3,500원 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1억 6,390만 주, 1억 6,400만 주 아마 나올 겁니다. 아, 결론적으로 LG전자 기준에 400만 주 그대로 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을 보는 거잖아요. LG전자의 추세 매매가 아니라 시세가 이왕 나온 거 빵빵빵 터져서 나와줘라. 그러려면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된다. 자, 우리 밑에 모니터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우리 맨날 올려드리는 그 있죠. 어, 종목군 기준에 월요일날 공략주. 그럼 월요일날 날짜가 어떻게 되죠? 어, 월요일날 날짜가 오늘이 3일이니까 4일, 5일, 6일. 자, 9월 6일 공략주 꼭 있잖아요. 맨날 올려드리는 거. 거기에 넣어주세요. 어떻게 넣어주시냐면은 LG전자 첫 번째 넣어주셔서 LG전자 기준거래량 400만 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에서는 뭐 같은 LG라서 좀 그렇긴 한데 LG 이노텍 기준에 얼마요? 150만 주. 오히려 더 실려야 된다, 이 기준. 세 번째 기준에 대주전자재료와 이연제약인데 둘 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는 400만 주, 이연제약은 500만 주. 이렇게 해서 기준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종목 하나 더 설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종목에서 설정 범위를 가져가서 월요일날 공략할 수 있는 기준으로. 그리고 일요일날 다시금 설정을 해드릴 거예요. 일요일날. 그래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이 몇 개? 283개. 285개까지 늘어났네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한 SK바이오사이언스, LG전자 이런 게 다 20조 이상. 시가총액 2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응? 그죠? 그리고 10조에서 20조짜리의 종목군들도 있고. 아, HLB가 빠졌네, HLB. 그렇게 해서 순위가 LG전자, HLB, LG 이노텍, LG전자, HLB. HLB의 기준거래량 몇 주요? 공격적이신 분들은 800만 주. 800만 주면 될 것 같아요. 800만 주면 변동성이 나올 겁니다. 눌림목 잘 받았으니까. 그래서 LG전자, 그 다음에 HLB, 그 다음에 LG이노텍, 대주전자재료, 이연제약.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방송 중입니다. 예. 예. 무방. 예. 예, 괜찮습니다. 예. 예.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누군지는 나중에 우리 병회원님들께만 알려드릴 거예요. 한번 만나자고. 생일이 저랑 하루 차이 나는 분인데, 아, 자기는 꼭 68년생이라고 우겨요. 그럼 나는 그러면 그냥 60년생이다. 그러고 또 우기지. 그래서 어찌됐건, 이쪽에 이제 같이, 이쪽에 계시는 분인데, 하여간에 나중에 우리 정의원님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죄송합니다. 이 방송 중에 전화 받아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다섯 종목의 설정 범위를 LG전자, HLB, LG이노텍, 대주전자재료, 이연제약. 일단은 그렇게 설정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더 보는 거죠. 뭐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 쪽의 기준을.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 LG전자, 위메이드는 이제 단일가 매매 지정이 된 기준이고 이연제약의 기준. 그리고 시가총액이 이제 1조 이상은 좀 돼야 돼서 종목을 설정 범위를 좀 차분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내에서 이제 움직인 종목도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요일 날 설정 범위를 잡아드릴 건데 일단은 먼저 공부하실 분들 기준에서 먼저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HLB, 그 다음에 SMCNC는 시가총액이 좀 낮아요. HMM은 한 템포 쉬어가죠. 뭐
그리고 한국 BNC는 투자 주의 지정이 됐죠. 그래서 한국 BNC 같은 경우도 투자 경고 예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투자 경고 지정 예고잖아요. 투자 경고 예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주의하면서 우리가 대처를 했고, 다행히 어제 이제 잘 전량차익 실현을 해서 오늘 뭐 13%씩 폭락이 나오는 흐름을 잘 피해 나왔다. 결국은 마찬가지로 한국 BNC의 경우도 들여다 볼 겁니다. 들여다 봐서 변동성을 줄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준이 된다면 편입을 해야죠. 다만 그 상태에서 주가가 기준 주가 대비 월등히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투자 경고에 바로 진입이 됩니다. 그럼 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그런 걸 잘 보고 대처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직원분들이 작성을 해주셨으리라 믿고, 상상상은 아까 했으니까 숫자로 333 갑시다. 333 올려주시는 방에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의 종목군들이 지금 올라갔나 모르겠네. 만드셨나 모르겠어. 뭐 쉽잖아. 그렇게 캡쳐 놓고 9월 6일자 공략 줍니다 해가지고 맨날 올려주는 거, 아침 개장 전에. 그렇게 해서 LG전자 아까 기준 거래량 설정해드렸고, 400만 주였나요? 그죠? 그리고 HLB 800만 주. 그 다음에 세 번째 LG 이노텍 150만 주. 대주전자 재료 400만 주. 그리고 이현제약 500만 주. 윤정도 머리 좋네. 벌써 다 읽었네. 여러분들이 올리셔도 되잖아. 333 올려주시고, 우리 직원분께서는 그거를 정리해서 탁 하고 여기다 올려주세요.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 그럼 위에 전화하세요.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다시 한번 차분히 설명을 해드릴게. 그렇게 해서 올라왔네. 올라와서 벌써. 오케이.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요 공부하고 계시면 제가 일요일날 야간 21시에 추가적으로 정리해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메이드는 왜 움직였어요? 요것 때문에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 근데 이제 단일 감염에 지정이 돼서 참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윤정부가 위메이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개별 매매 기준은 설정을 해드리고 잡아드릴 수 있죠. 좀 이따 보시면 전략 다 올려놨단 말이에요. 오늘 장중에도 조금 일찍 올려드릴까 했었는데 조금 늦게 올려드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기반의 미르4라고 읽어야 되나요? 뭐 게임을 아예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흥행 부분이 글로벌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로 전환을 시도한다고 밝혔다, 뭐 이렇게, 위메이드 맥스. 근데 이게 뭐 전날이 아니라 그 전부터 뭐 나와 있던 내용인 것 같고, 또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시장에서, 그래서 서버가 계속 늘어나서 지금 뭐 46개, 47개 뭐 그렇다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보도자료죠. 사실 보도자료 부분하고 실제인지 실적 부분은 더 확인해야 되는데, 무상증자까지 맞물리면서 망치형 이후에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날이 상한가고 갭상승 이후에 흐름, 그리고 윗꼬리 한번 달아주고 어제 눌림목, 그리고 오늘 뭐 그냥 뻗쳐 올라가는데 5분봉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선입견, 단기과열 지정 예고라는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거래가 터질 때 좀 부담이 됐지만, 어쨌든 우리가 잡은 기준점의 설정 범위처럼 단기과열 지정 예고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선다. 그리고 전략은 잡아드리니까 전략.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준에서 투자 경고에서 투자 주의로 이제 투자 경고가 해소되면서 하루 투자 주의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또 변동이 나오면 또 투자 경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내용들이 여러 가지의 뉴스 내용들이 오늘 또 추가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정부의 정책 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야기가 다 불거져 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뭐 보도자료 많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형성이 됐고, 거기에 프로그램 순매수 기준도 한 40만 주대 이상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번 더 저도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에 있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을 때 1조 원 수준만 터지면 된다. 300만 주 이상. 근데 그 이상 터져 줬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럴 때 거래량이, 이 거래량 곱하기 이 주가를 하면 이게 얼마냐면요. 4조.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신 게 뭐냐면, 오늘 기준의 거래대금 1위, 오늘 기준의 거래대금 1위와 오늘 기준의 프로그램 순매수 1위. 뭐가 무섭냐? 하나가 무섭다. 투자 주의라는 게.
그래서 나는 그래도 꼭그 개별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장악형이 뜨고 거래량은 밋밋하지만 그 다음 범위에 거래가 실릴 수 있는 기준이 된다면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게 아쉬웠을 때또 엘전자가 이렇게까지 변동이 크게 오늘 나올지는 사실 몰랐습니다만 개장 초부터 거래가 실려서 유일하게 IT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 이걸 두개두개쫙 찍기를 내놓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중에 한 종목, 또 LG전자 삼성전기 둘 중에 한 종목. 그 기준에서 거래 대금이 터지거나 가격 매립이 부각될 때 이제 계속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 드리는데 그 기준에서 오늘은 이제 LG전자 유일하게 DB하이텍은 수익 종목인 거고 유일하게 매수세인 나갔고 그 매수사인 이후에 10%대 폭등까지 연출이 됐고, 그 애플카 협력 관련해서 그 부분에 이제 방안에 있다는 것 같아요. 그 관련 당사자, 관계자가. 그래서 그런 그 뉴스 내용이 나오면서 뭐 혹시라도 주말에 어떤 그 코멘트가 추가적으로 나오면 월요일 날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때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 거래량 부분이 오늘 터진 거래량은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설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변동성이 시초가 대비 7%에서 10%까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설정한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LG전자 부분에 월봉 기준에서 이제 상승 잉태형인데, 그럼 이거 멈춰야 되잖아. 그러지 말고 올라타라는 거죠. 캔들이 꼭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주봉상이 이제 장악형인데, 거래량이 5MA, 20MA만 겨우 실린 거예요. 안 되지. 쫙 뻗어 올라가는 거래량과 함께 장악 확인형을 제대로. 그렇게 해서 이 고점을 왜못 넘기냐 이거죠. 지금 원체 오랜 기간에 수익을 못 내고 이러는 사이에 우리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HLB라든가 뭐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뭐 단기 공략주에서 잡아내다 보니까 진짜 천덕꾸러기가 돼 있고 이런 종목을 왜 가져갈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죠. 주력주는 주력주대로 딱 채워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일부 자금을 가지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왜? 실질적인 성장성은 부각되지만, 우리 계속 얘기하는 성장성은 부각되지만, LG전자만큼 저평가다라는 인식까지 가지고 가기에는 실적이 아직 확인이 안 돼요. 물론 LG전자도 이제 그 업황의 특성상, 아직까지는 핸드셋을 정리를 했잖아요. 핸드셋을 정리한 게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핸드셋 사업을 정리함으로써 성장성에 대해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근데 이것을 정리하면서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전장 사업 부분을 확대한다라고 해서 2017년부터 준비해 왔고 그게 가시화돼야 돼요. 안 그러면 백색가전 가지고는 매출이 70조가 넘어요. 매출이. 근데 백색가전의 영업마진은 힘겹죠. 그래서 엘전자 부분은 이제 전장 부분이 다시 붉어지면서 요 라인은 근데 지금 백색가전 그 성장성이 다소 다른 뭐 반도체나 이런 쪽 대비해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나와져 있는 실적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 상태 맞습니다. 예, 그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들여다보셔야 되겠어요. LG이노텍의 윗꼬리가 너무 길게 달려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위치가 여기라서 그래요. 지난 그 코로나19 터질 때처럼 요 바닥이었다면 뭐 상한가죠 오늘 같은 날. 그냥 위치가 고점에 놓여져 있다 보니 충분하다. 실적도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금요일 날 이슈가 된 우리 기준에서 그리고 우리 기준이 보면 다 대부분이 시장 큰 이슈의 흐름이에요. 어제도 어느 분께서 유튜브에 거래대금 터진 거 가지고 뭐다 올라온 거뭐 얘기해. 아니잖아, 지금. 어제 같은 날 바이오니아 억지로라도 전량 차익 실현을 계속 다 잡아드렸고. 그죠? 그리고 나서 뭐 나머지 종목군들의 기준 또 위메이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손이 간질간질하지만 제가 나서서 편입해서 이건 아니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그 종목군들을 한 발짝 뒤로 물러서되 전략은 잡아드리니까 뭐 개별적인 기준에서는 뭐 들여다보실 수 있다. 다만 가급적이면 나머지 종목이 있으니까 LG전자도 있고 그 밖의 종목도 있으니까 또 월요일도 있으니까 차분히 대처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문자 사인 나간 거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바이오니아부터죠. 오늘 뭐 LG전자가 제일 위에 있으면 제일 좋을 뻔했고 왜냐면 오늘 당장의 기준이니까. LG전자 만약에 문자 사인 오늘 안 넣어놨으면 LG전자 거 지금 캡처해가지고 채팅방에다 뿌려주세요. 오늘 문자, 최근 문자 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 27일입니다. 정확히 보시면 13시, 13시, 14시에 문자를 발송을 하는데 바이오니아를 9월 1일 날 20% 폭등 나오는 날 우리가 5%뿐이 안 갖고 있었어요. 원래 윤종도 총회면 더 들어가 있을 텐데. 그리고 요 기준이 날짜가 이제 8월 27일이란 말이에요. 8월 27일 날 77,500원. 또 8월 27일 날 75,500원. 또 8월 27일 날 똑같은 문자 세 번 나온 거예요. 74,500원. 74,700원. 그래서 마지막 문자는 신규 편입자도 5% 편입하십시오. 앞에 문자는 분할 매수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27일 날 금요일이에요. 27일 금요일 날 편입을 잡아서 가지고 왔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제한적인 7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에 들어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한적인 변동성이 나왔는데 9월 1일 날 변동이 더 확대됐기 때문에 81,000원. 지금 생각하면 81,000원도 우와 대박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82,000원, 83,000원 이런 주가 편입 범위가 다 있었습니다만 문자를 못 내보내드렸어요. 몸이 너무 안 좋지, 윤정도가. 그게 몸 안 좋은 거하고 문자 보내는 건 뭔 상관이야. 근데 9월 1일 같은 경우는 장중 내내 라이브 방송 채팅방에는 바이오니아만 나왔어요. 라이브 방송 VVIP 회원님들이 100분이 넘게 계시는데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바이오니아만 계속 해놨어요. 응? 결론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편입하신 분들 편입하셨겠지. 그리고 9월 2일 날 기준에 9시 13분과 10시 19분에 이것도 거짓말할 수 없잖아. 예? 9만 원에 차익 실현하십시오 했는데 9만 원이 이탈된 적이 없어. 또 HLB 62,500원에 전량 차익 실현하십시오. 근데 62,500원 이탈됐어요. 응? 그렇게 하면서 오늘 종가가 65,000원대 정도 형성돼 있나요? 월요일 날 얘는 별표치고 들어다 볼 겁니다. 바이오니아는 당분간 못 보죠. 투자 경고 들어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9만 원의 기준이 아니라 요거 이제 담은 문자로 보낸 거 이렇게 크게 나온 거 보시면 9월 1일 날 81,000원에 또 5%. 마찬가지로 9월 1일 날 1시 50분 기준에 89,300원 비중 유지. 응? 이게 이제 조금 아쉽다는 거지. 밀리면 이제 차익 실현인데 안 밀렸단 말이야. 안 밀렸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쉽다는 거는 추가 편입을 강도 있게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좀 못해드렸어. 그래서 이제 바이오니아 9만원, HLB 62,500원인데 HLB는 차익 실현이 됐고, 얘도 거의 이때가 바닥이었어요. 근데 뭐 차익 실현 안 됐다고 해도 뭐 1,500원, 2,000원 사이에 움직이니까 뭐 전략은 언제든지 새롭게 잡을 수 있고요. 바이오니아는 이제 9만원 기준에서 차익 실현을 설정해드렸는데 9만원 이탈이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쭉 뻗어 올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현재가 95,500원 고점 대비 3.5% 조정. 고점 대비 3.5%가 조정이 된 95,500원이라는 거예요. 최고점이 바이오니아가 98,300원인가요? 어? 문자가 이게 잘못 나와 있는데? 전량차익 실현, 오케이. 95,500원 고점 대비 3.5%의 조정인데, 프로그램이 부담이 되고, 투자 경고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량차익 실현 하십시오. 제 편입 기준은 추후 문자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톡방 전략 참조하십시오. 했는데, 카톡방 전략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98,800원인가요? 98,300원인가요? 하, 요 자락이 고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1.5 혹은 2% 조정일 때 절반 이상 차익 실현, 또 3에서 4% 조정일 때 전량 차익 실현. 그렇게 해서 96,000원대 다 차익 실현이 돼 있어야 돼요. 계속 방송에서 얘기했고,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했고, 응? 다 지나고 후행성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자가 나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신 게 뭐예요? 나는 편입은 잘하는데요. 차익 실현은 못해요. 차익 실현에서 다 나왔죠. 전략. 그렇게 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8월 10일 날 상한가 전량 차익 실현. 8월 17일 날 25% 추가 폭등 전량 차익 실현. 얼마에? 35만 5천 원에 또 34만 7천 원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30만 원 깨지고 28만 원, 29만 원까지 늘었었죠. 오늘 다시 돌린 게 33만 원. 네, 33만 5천 원. 요 꼬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꼬리. 어제 요 꼬리 대비 종가가 81,000원. 그러니까 95,000원, 6,000원대 전량 차익 실현하고 95,000원, 6,000원대. 6,000원대 맞아요, 원래. 전량 차익 실현하고 지금 종가가 8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준을 여러분들이 잡아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빨리 넘길게요. 이게 뭡니까? 크래프톤이에요. 크래프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다시 볼까? 맨 앞에 보면 크래프톤 딱 써있잖아.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457,500원 편입의 기준, 466,000원 편입의 기준, 또 474,000원 편입의 기준, 또 476,500원 편입의 기준, 476,500원 또 편입의 기준. 그렇게 해서 비중 유지, 신규 편입자를 계속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단기 10%에서 더 확대를 해드려요. 계속 가다가.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편입의 기준 잡아드릴 때 수익 20%로 상향합니다. 50만 6천 원에 5% 더 편입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5% 등락범위에 추가 편입을 합니다. 자, 45만 8천 원까지 확 밀려버렸어요. 50만 원 넘겼다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5% 추가해서 20% 확보합니다. 43만 원대에서부터 들어간 거예요. 43만 원대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이러한 그 수익 기준. 어제 사상 최대 신고가 목요일날 그리고 확 밀렸어요 또. 그러고 나서 금요일날 다시 잘 돌려지는. 그래서 43만 8,500원 비중 유지하고 순절매를 43만 5,000원으로 마지막 순절 기준을 잡아놨는데 나중에 들어가신 분들은 순절이고 처음 들어가신 분들은 편입단가 수준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순절이 안 되고 돌려졌어요. 순절이 안 되고 돌려지면서 다시 또 편입 기준 계속. 큰 수익은 아니지만 시가총액 25조 이상짜리의 극대형주에서 이런 그 편입 기준과 수익 범위를 잡아드릴 수 있다? 어휴, 뭐, 상당한 거죠. 단, 거래가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100만 주가 실리지 않아요. 100만 주가 실려야 오버슈팅 한 차례씩 나온다. 100만 주가 실리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 없이 계속 강세를 띈다, 종가를 높여준다라고 하면 들여다보다가 눌릴 때 전량 착시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염두에 두시고. LG전자입니다. LG전자 문자 있네요, 여기. 네? LG전자 부분에 9월 3일. 오늘 거네요, 다. 오늘 거 보시면은 첫 번째 30% 비중입니다. 14만 천 원의 비중 유지하시고 20% 편입하십시오. 9월 3일. 오늘. 신규 편입자 20%. 와우. 사랑해요. 한번 갑시다. 사랑해요. 오늘 종가 얼마? 15만 3,500원. 그럼 얼마 올랐어요? 오늘 12,500원 올랐습니다. 뭐 이런 날도 한 번씩 있어야지. 우리 주력주에서 또 대형주에서 또 신규 편입하신 분. 오늘 신규 편입하신 분 방 안에 계셨잖아요. 사랑해요. 한번 갑시다. 사랑해요 말고 사랑해요. LG전자 사랑해요. LG화학도 사랑한다. LG화학로 빨리 좀 돌려라 빨리. 이 녀석아 왜 그러고 있니? 사랑해요 LG전자. 사랑해요 LG화학. 사랑해요 LG이노텍. 사랑해요 LG디스플레이. 응? 사랑해요. 사랑해요. LG. 빨리 사랑해요. 한번 갑시다. 그렇게 해서 월요일날 그 사랑해요. LG. 12월 23일날. 작년 12월 23일날 윤정수 생일날 상한가한 것처럼. 사랑해요. LG에서 상한가 수준 잡아내셔야죠. 이런 종목에서. 응? 전장 관련된 내용이 애플카 관련된 내용이 만약에 주말에 불거지게 되면 LG전자의 월요일날 변동성 상상을 초월하게 나올 수 있어요. 지난해 12월 23일 올 초처럼. 그런 흐름들이 안 나오면 뭐 주력주로서의 실적 범위를 놓고 보는 거고. 두 번째 문자 얼마에 나가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내드린단 말이에요. 오늘 기준에서는 IT의 기준에는 LG전자만 나갔습니다. 네 종목 중에 LG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중에서 LG전자만. 두 번째 매매 사인이 14만 4천 원. 비중을 계속 확대하는 게 아니라 20% 비중의 설정. 응? 사랑해요. 엄지 쳐. 응? 그렇게 하고 세 번째 문자, 오늘 세 번째 문자가 14만 6,500원에 5%. 그러니까 이제 14만 1,000원에 맨 처음 들어갔으니 얼마예요? 5,500원이 올랐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제 이게 6,000원을 드렸어야 돼. 제가 약간 이제 착각을 해갖고 14만 1,000원에 드렸다는 걸 까먹고 다른 가격을 생각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14만 1,000원이었으면 5,000원이면 왜냐면 14만 6,000원, 6,500원 공방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6만 7천원 갖다 다시 눌려 내려오는 흐름도 있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5천원이면 대략 3%, 3.5%가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 등락 범위의 추가 편입의 기준에 요 기준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14만 6,500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15만 1,000원의 비중 유지. 아까는 25%였는데, 아예 처음 들어가신 신규 편입자는 어떻게 20%뿐이 안 된다, 이제. 그래, 이제 16만 원 올라갈 때에는
그러면 이제 15% 아예 신규 편입하신 분들 차익 실현은 안 할 겁니다. 계속 가져갈 거예요. 왜 저평가라는 거 확실히 알기 때문에 돌려지기 시작하면은 뭐 수익을 잡아내는 기준으로 가는 거지. 얘를 뭐 언제 어느 때 막 차익 실현하고 싶어서 몸다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LG전자 같은 이러한 매수강도 오늘 기준에서 매수하세요. 크래프트는요 점진적인 매수를 계속 드렸죠. LG전자는요 오늘 네 통을 보내면서 매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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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문자를 받아보셔야지. 바이오냐처럼 안 팔아? 파세요. 안 파신다고? 파시라고. 투자 경고 들어가는 위치가 돼버렸고 주가 올라와서 그리고 22% 오르고 그 다음날 10% 또 추가적으로 올라서 7만원부터 들어간 물량이 98,000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러면 28,000원이면 40% 수익인데 그걸 착신을 안 한다면 욕심쟁이들이지. 그래서 전문가 멘토 역할은 그렇게 해드릴 수밖에 없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요 딱 두 차례 나갑니다. 이틀 나가요. 이틀 문자가 8월 2일부터 계속 들여다보고 잡아드릴 거예요. 문자 나갈 수 있어요. 문자 나갈 수 있으니까 들여다보세요. 편입할 겁니다. 이야 이제 막 시가총액 20조를 향해서 갖고 있구나. 그리고 전략 잡아드리고 8월 2일 또 8월 6일 8월 6일이 금요일에 금요일날 또 추가 폭등 나오고 8월 9일이 이제 개팔하기 이후에 5% 6% 누르기 끝나고 그리고 8월 10일날 상한가 전략 차익 실현이지. 왜? 꼬리 달고 밀렸으니까. 이게 8월 10일이야. 8월 10일. 첫 번째 문자가 26만 원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얼마? 유튜브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라이브 방송에서는 24만 원, 25만 원부터 장중에 교육을 해요. 자, 24만 원, 25만 원인데요.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시가총액 뭐 상승률 10% 미만입니다. 여기서 들여다볼 수 있고요. 매매를 하실 수 있고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주가 계속 가. 아, 이거 문자부터 빨리 보냅시다. 아, 26만 원 편입. 그러나서 아직 편입 못됐어요. 26만 5,500원 추가 편입하십시오. 플러스 마이너스 3%에 들어가기로 했죠. 추가 편입하십시오. 아직도 못했어요. 자, 27만 1,000원이라도 우리 두 번 분할 매수해서 10% 채웠는데 못 들어가신 분들 10% 채우십시오. 목표 주가 30만 원 잡습니다. 이때 27만 원에 산 것도 30만 원 잡습니다. 상한가가 얼마였어요? 30만 2천 원이었어요. 상한가 찍어 안 찍어 찍습니다. 결론적으로 28만 5천 원에서 50% 차익 실현하라고 했는데 지금 28만 5천 원 기준에 50% 차익 실현하라고 했는데 이탈이 안 돼. 차익 실현 안 하고 그리고 문자 나가자마자 추가 급등이에요. 얼마? 30만 원을 찍어버립니다. 30만 원의 비중 유지하고 목표 상한 상향해서 33만 원. 오늘 종가가 33만 5천 원이죠. 36만 6천 원인가까지 갑니다. 어찌됐건 33만 원 3상 인상 승인 다만 29만 원 이탈 시에는 차익 실현하십시오. 목표 주가는 설정을 해놨지만 29만 이탈하면 차익 실현하시라고. 결론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 28만 7천 원에 어떻게 전량 차익 실현하시고 재편. 왜 29만 원 차익 실현 안 하세요? 지금이라도 전량 차익 실현하세요. 이게 멘토가 해드리는 차익 실현에 대한 기준점 설정. 그리고 그 다음 범위가 뭐예요? 8월 17일 날. 8월 10일 날의 경우는 10% 위에서도 따라 붙은 겁니다. 왜? 거래대금 1위, 프로그램 순매수 1위인데 그냥 1위가 아니라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그날 4조를 찍습니다. 자기 자체 사상 최대치가 아니라 올해 1월 11일 날 형성된 8조 3천억의 삼성전자 거래대금 그 이전에는 거래대금 제일 많은 게 셀트리온이 3조 6천억 그 이전에는 3조 3천억이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8조 이상 형성된 거래대금 빼고 3조 원대 거래대금을 돌려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날 4조 원의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흐름이었던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를 안 잡아내나? 15%까지 따라 붙을 수 있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 띵똥 소리 계속 나죠? 주말이고 뭐 필요 없어. 월요일 날, 나 윤정두랑 같이 가겠다. 나 이번 주 일주일 내내 밀었다가 바이오니아 차익 실현 못해. 바이오니아 그냥 3일 만에 40% 올랐는데 그걸 차익 실현을 못해. 한국 BNC 뭐 폭등에 상한가에 그걸 못 잡아. HLB 막 상한가에 폭등에
또 SK바이오사이언스 지난달 10일 날 17일 날 상한가에 26%에 아예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계속 띵똥띵서 오는 건 나는 지금 뭔가 보는 거야 지금. 월요일부터 같이 이렇게 가셔서 그래요? 8월 17일 날 벌써 이렇게 편입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28만원, 9만원 때부터 저것도 주가가 지금 올라온 상태 문자 나는 거예요. 왜? 이날 우리는 카카오뱅크를 들어가고 있었거든. 카카오뱅크는 기가 막혀 또. 카카오뱅크 이날 17일 날 문자를 몇 개? 7개를 쏩니다. 매수만 7개였어요. 매수. 그러고 나서 18일 날 매도만 또 4개를 씁니다. 하루 만에 그냥 다 빠져나오는 거야. 그 전주에 20% 채워놨었고 7번의 문자 신규 편입하신 분들 17일이 무슨 날이에요? 대체 휴일 지나고 화요일이잖아요. 17일 화요일 날 새로 가입하신 분들 대체 휴일 때문에 기간이 많았으니까 많이 들어오셨겠지? 그분들 7통의 문자로 카카오뱅크 비중을 30%를 채워드리고 결국은 그 다음날 전량차익 실현할 정도로 주가가 그 큰 43조까지 올라간 그 주가가 15% 17일날 16% 올라왔고 그 다음날 또 추가 폭등 나왔죠. SK바이오사이언스가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편입 때문에 조금 문제가 늦게 나왔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우리는 들여다보고 편입의 기준 잡았죠. 자, 35만 5천원에 오늘 조가 33만 5천원이잖아요. 35만 5천원에 우리는 전량차익 실현한 50% 차익 실현한다. 34만 7,500원에 전량차익 실현한다. 오늘 주가 올랐는데도 33만 5천원. 우린 여기서 벌써 이미 17일 날 전량차익 실현한다. 그러고 나서 투자 경고 들어간 종목은 당분간 들여다보지 맙시다. 거래대금이 1조 전후만 터져도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그 변동성은 시초가 대비 5에서 7% 등락인 거고 그리고 그 이상의 변동성이 나오려면 거래대금 더 터져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는 투자 경고인 종목은 관망합시다. 끝. 정확히 이날 6통의 문자 매수 3번 매도 3번 이날 정확히 2번의 문자 4번의 문자 매수 2번 매도 2번 이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전문가의 역할이 아니 SK바이오사이언스 누가 몰라 카카오뱅크 마찬가지 카카오뱅크도 보시면은 11일부터 해서 74,200원 또 11일부터 해서 75,900원 또 11일부터 해서 77,000원 또 13일날 그러니까 11일날 3개 13일날 1개인가 2개 나가요 76,300원 또 13일날 2개 나갔네 77,000원 이렇게 해서 비중을 20%를 다 채운 거예요. 11일, 13일 이틀 동안 거래일 기준으로. 그러고 나서 13일 이후에 대체 휴일 끼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17일이 화요일인데 이게 전부 7개의 문자가 카카오뱅크 편입입니다. 그럼 이렇게 나가는 날은 다른 종목 거의 편입 안 하고 얘만 집중을 하겠죠. 79,500원, 81,100원. 이게 94,400원인가요? 9만원대 중반까지 싹 올라간 거예요. 7만원대 초중반부터 사서 17일날 화요일날 같은 경우도 79,500원에 30% 꽉 채우는 그 다음에 25%구나 25% 꽉 채우는 신규 편입자 15% 채우는 그런 흐름에서 KB금융에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꽉꽉 채운 거예요. 꽉꽉 82,000원 또 81,700원 계속 이게 얼마? 94,000원대 후반, 95,000원 수준. 계속 편입이죠. 그러고 나서 4통이 나가요. 언제? 8월 18일. 17일까지는 30% 채우고 18일 날 4통이 나옵니다. 목표 주가 10만 원 상향하고 92,800원에 25에서 30% 비중 가지고 간다. 근데 97,000원이 이탈되면 차익 실현을 일단 한다. 네? 어떻게? 5에서 10% 차익 실현하고 20%를 비중을 유지하자. 마찬가지입니다. 94,400원까지 갔어? 그러면 지금 현재가 92,800원인데 91,500원이 이탈되면 5에서 10% 차익 실현한다. 그렇게 해서 20%만 유지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9만원일 때 여기 재이탈에 차익 실현하십시오. 9만원 또 매매 공방이야? 지금까지 만약에 차익 실현 안 하신 분들 전량 차익 실현 끝. 9만 이탈 전량 차익 실현 끝. 7만원대부터 들어가서 또 8만원까지 8만원 초반까지 언제? 17일날 다 비중 다 채워서 하루 만에
최소 9만 원, 또 9만 원 이상에서 전량 차익실현 10% 이상. 저점 대비해서는요, 15%, 20% 이상. 차익실현하십시오, 차익실현하십시오, 차익실현하십시오. 그 기준점에 이런 문자들이 있어야, 편입도 하고 또 차익실현도 하고 해야 이렇게. 이게 VVIP 라이브방 기준이에요, 이 채팅방은. VVIP 라이브방. SK 바이오사이언스, 위메이드, 다 오늘입니다. 이것도 다 줄인 거야, 하도 많아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 힘 줬네요부터 해서 계속 여러분들의 수익 자랑, 수익 계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수익을 가지고 가는 거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준을 잘 잡아서 대처를 하셔야만. 그래서 아까도 이제 올려드렸지만은 예를 들면 9월 1일 야간에 몸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날 교육을 받으셨단 말이야. 받으시고 이날도 아까 보니까 두 분인가 세 분이 추가적으로 들어오셨어요. 라이브 방송에도 이제 한 분 들어오시고 그리고 이제 스페셜 교육방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뭐 자리가 한 8분, 9분 남았나요? 거의 다 채워졌어요. 다 채워지면 이제 가격 인상하든가 안 받든가 한다고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그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 어마어마한 종목군들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게 된 거죠. 이날 당일의 기준에서도. 좀 보세요. HLB, 한국BNC. 한국BNC.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BNC. 지금 다 이 뒤에 날짜 달린 분들이 뭐예요? 다 지금 스페셜 교육방, VVIP방, 전부 능동적이신 분들 위주로, 교육받고, 수익 내고 교육받고, 수익이 나니까 교육이 재밌고, 10%, 20% 이렇게 뭐 50% 이런 수익이 우습습니까? 수익이 나니까 재밌는 거야, 수익이 나니까. 부럽죠? 빨리 넘기고 교육 들어갑시다. 종목별로 어떤 기준이 잡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수익 기준에서 상한가 잡아내시고 다 해야죠. 이게 왜 HLB 같은 종목에서 상한가 못 잡는다고 생각하세요? 쭉쭉 뻗어서 상한가까지 잘 가는데. 자,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면 이게 나와요. 증권, 카드, 또 수익률, 대회, 그리고 실전 투자 대회 8차례 우승, 그 상장, 결론적으로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이렇게 검색하시면 인물 정보가 나오고 밑에 홈페이지 주소, 또 유튜브 채널 주소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로 오십시오. 공식 홈페이지로 오셔서, 제발. 지금 8명인가 남아있을 거예요. 요 배너 한번 올려드리세요, 카톡방에. 그렇게 해서 선착순 30명인데 공지사항 보시면 8명인가 7명인가 남아있습니다. 조금 전에 띵동띵동 했으니까 더 줄었을 수 있죠. 주말까지 가입하시는 분들은 550만원 상당의 VOD. 오늘도 지금 추가 교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오늘 같은 날도 LG전자에서 문자 4개나 갔잖아, LG전자가. 14만 1000원부터. 종가가 15만 3500원인데 14만 1000원부터. 문자 4개 나왔잖아요. 그냥 누구는 신나서 와 LG전자 대박 났어요. 위메이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개별 매매 기준 잡혔어요. 아우 바이오냐 어제 우리의 전량 차익 실현하고 나니까 그것도 밑에서 했나? 최고점에 전량 차익 실현. 95,500원, 96,000원 전량 차익 실현하니까 종가가 81,000원이야. 하루 만에. 그거를 멘토가 윤정두가 잡아드립니다. 나중에 자리 없다고 엉엉엉 울지 마시고. 나 월요일날 같이 움직이려고 그랬는데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기는 뭐 가격 올리면 가격 올리는 가격에 들어오시면 되지. 그잖아요. 뭐 조금 올리면 되는데 뭐. 550만원 상당의 VOD 9시간짜리 5강의 45시간. 아, 55시간. 9시간짜리 5개니까 45시간. 죄송합니다. 45시간 550만원 물량. 그리고 이제 USB 15시간짜리. USB 15. 이거 USB 15시간 기초교육이라고 적어주라고 그러세요. 먼저 한번 얘기했었어. 그 다음 매직 계산기. 그렇게 드립니다. 이번에 지금 빨리 들어오신 분들 선착순. 추가 30명 받는 건데,
추가 30명이 이제 다 차서 8분, 7분? 중간에 몸이 안 좋아서 마케팅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쪽으로 오세요. VVIP. 왜냐면 오늘도 위메이프와 SK바이오사이언스를 올려드렸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같이 들여다보실 수 있는 시차의 흐름, 시간의 차이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오늘 뭐 10% 훌쩍 넘기는 흐름까지 나왔는데, 장중에 우리가 이제 4%, 3%, 4%, 고점 찍고 이제 눌렸을 때 3, 4% 일 때부터 들여다보고, 다만 전체 문자는 못 보냅니다의 기준.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다만 전체 문자 못 보냅니다. 그런데 11만 5천 원 기준에서 프로그램 쪽의 매도가 5만 주, 6만 주 나왔던 게 계속 바뀌어요. 매도가 줄어. 줄면서 매수가 들어왔겠지. 아, 줄어. 그러나서 결국은 매수 위로 전환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윗방향으로 막 쏴 되는 어마어마한 흐름. 25%까지 갔죠. 25%까지. 결론적으로 그러한 그 흐름들은 라이브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바이오니아 이제 뭐 쭉 넘길게요. 아까 문자 보셨으니까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데, 바이오니아 이렇게 해서 차익 실현을 잘했다. 7만 초반에서부터 중반 들어가서. 그래서 이러한 바이오니아 날짜 보시면 계속이죠. 계속. 8월 20일, 또 8월 24일, 8월 25일, 7월 13일. 25일 이후에 어제 거는 왜 안 넣느냐 이거야. 확 그냥 막 그냥. 어제 거 다시 넣어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상승 이태 확인형. 7월 달부터 거래가 출발됐잖아요. 이게 7월이에요, 맨 처음에. 그럼 얼마예요? 2만 원대 출발. 상승태 확인형. 이거 보면 또 뭐가 생각나요? 한국 BNC의 월봉. 또 넥사이언스의 월봉. 전부 상승태 확인형. 그렇게 되면서 이 상승태 확인형을 교육받으신 분들은 그 다음 봉에 잡죠. 와, 이거 다 오른 거 아니야? 아니, 잡잖아. 봉 크기가 어떻게 돼? 커지죠. 어느 정도. 이렇게 더 커지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맨 뒤에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노란 표계만 계시면 이렇게 한국 BNC입니다, 바이오니아입니다, HLB입니다 이렇게 전략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노란 표계만 계시면. 또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하시면 이걸 다 동영상을 떠서 이것만 잘라서 올려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걸 자른다는 건 동영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동영상 만들어서 바이오니아입니다. 최고 고점이 98,300원이네요. 96,300원, 뭐 94,300원 혹은 96,800원, 95,400원의 전략 차익 실현 하셔야 됩니다.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해 드리고. 매직 계산기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 스페셜 교육방에 오신 분들 매직 계산기 나눠 드리고. 텍스트를 다 올려 드려서 동영상 못 보시는 분들이 전략 잡으실 수 있게끔 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면 여러분들이 수익 나서 행복해하고 공부하고.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약해요. 위험고지를 해드리는 거 항상. 위험고지도 안 해드리고 엊그저께 한 분이 그러셨죠. 아, 이런 거 상장 폐지되면 누가 책임지니? 손해나는 거 책임질 거야? 이렇게. 결론적으로 그래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기술적 분석의 접근 범위에서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흐름. 상장 폐지를 떠나서 거래 정지를 떠나서 급변동이 나오는 것을 이겨내실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시 내용 하나도 없어요. 공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주가가 올라가. 그러면 이제 왜 올라요? 그러면 윤정부는 얘기를 하죠. 머니게임입니다. 수급 논리예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만 하십시오. 시중에 나와 있는 뭐 그런 내용 듣지도 마십시오. 그거 뭐 들으면 뭐 하겠어요. 전문 분야도 아닌데 그 단어여가지고 달달달달. 결국은 어때요?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것을 명분으로 수급 범위에 거래가 터지면 그렇게 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차익 실현 범위 이렇게 꼬박꼬박 다 써줘서 올려드리잖아요. 이 교육교재. 응? 거거거거 한번 갑시다. 거거거거. 교육교재하고 동영상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나 바이오니아 같은 종목에서 수익 좀 내고 나는 사는 건 잘 사요. 어제도 폭등 나오길래 샀어요. 주봉단이 어마어마하길래 샀어요. 아니 양봉 나오고 그 다음날 움직이길래 샀는데 왜 내가 사면 고점이에요? 라고. 하필이면 또 다 샀다 그러면 얼마 사요? 98,300원에서 최고점. 그리고 오늘 종가가 81,000원이야. 누구는 밑에서 7만원대 사서 눈을 안 나, 눈을 안 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거거거거. 거거거거.
거래량 거래대금 교육만 잘 받으셔도 근데 수익이 나고 받으셔야죠. 아, 문 좀 열어주세요. 아까부터 와 계셨나 본데? 어? 와 계시면 얘기를 해줘야지 밑에 사람들이 확 그냥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아 진짜 자기 것처럼 생각을 안 해. 예? 본인들이면은 그냥 올라가서 해야겠어. 위에서 모르면 열어드리라고 해야지. 예? 아, 오셨습니까? 의자 안쪽만 앉아있는데 내 방송이 좀 길 것 같은데? 네. 어차피 뭐 하셔야 되니까 같이. 그래서 마이오니아 같은 경우에 예? 음료수 있어 음료수 물이나 뭐 좀 혹시 있으시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누구는 차익 실현을 하고 누구는 나는데 누구는 이렇게 거래량 거래대금 거거거거 한 번씩 거거거거 엄지척도 쫙 하시고 어제 밤을 샜어요. 농담해라. 오늘 여러분들 종목 좀 어떻게 지금 잘 잡아드리려고 결국은 LG전자 잡아내잖아. 위메이드 SK바이오사이언스 전략 잘 잡아드리고 이 흐름들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죠. HLB의 생명과학 어제 이제 말씀드린 어제. 우리는 뭐 HLB 하는데 뭐 HLB 생명과학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상 HLB를 기준으로 보는 거지. 거기가 거래대금도 터져 있고. 그 HLB 생명과학 정 선생님 와 너무 좋아요부터 해서 보유 중이세요? 아우 축하드립니다부터 해서 정 선생님 하하하 좋아요. 이렇게 행복해야 교육을 받는 거예요. 아니 교육 받아갖고 수익 내면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응? 윤정도 34년 했는데 그 노하우를 어떻게 다 받아갈 거냐? 그냥 노란 톡에 자 지금 13% 올랐는데 이래 이래 대처하세요. 분봉 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노란 톡에 들어와 계시면 동영상 링크 올려드리잖아요. 지금 동영상 링크 계속 올려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거를 구독 알람 신청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거 그 바이오니아 차익 실현이라는 게 있었나? 없으면 말고. 아, 오늘 LG전자 로컬 떠놓을 건데 깜빡했네. 장중에 LG전자에 대해서 편입의 이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올려드리거든요. 그걸 깜빡해서 안 올려드렸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나 위메이드 같은 경우 다 전략 떠서 올려드렸잖아요. 결론적으로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 그 저점에서 편입하는 거 그런 거 있으면 링크 주세요. 올려드리세요. 그거 보시고 와 내가 그때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가입을 안 했을까 혹은 내가 왜 유튜브 안 봤을까 지금이라도 구독 알람 신청만 해놓으시면 띵동 응?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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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이네요 편입입니다 그러면서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도 스스로가 잡아내실 수 있는 이것도 아시고 오늘은 왜냐면 개장초에 봤었어요. 근데 뭔가 제가 착각을 한 거야. 시가총액을 적게 봤던 거래대금을 조금 적게 봤던데 거래대금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어찌됐건 대주전자 재료도 방안에서 이제 매매 기준을 잡으신 분들이 대주전자 재료 추가적으로 봐주세요. 오케이 이래 이래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스페셜 교육방에 계신 분들은 어? 대주전자 재료 줬어? 아, 19% 올라간데 이게 사려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 사려는 거야 말라는 거야 써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편입을 하게 되면은 문자가 나가잖아요. 문자가. 자, 편입. LG전자 14만 1000원 편입. 그렇게 해서 15만 3500원으로 종가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아? 비중 30% 주력주의 기준에 신규 편입자 20%. 와우, 땡큐지. 문자가 나가면 되는 거예요. 대주전자 재료 문자 안 나갔어. 그럼 윤정두가 방송 나와서 거짓말 할까봐 혹시라도 여러분들 속일까봐 여러분들이 방송 보고 아 윤정도 저거 거짓말이었네 내가 가입하기 전에 저거 대박났다길래 내가 가입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거짓말한 거였어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대주전자 재료 아우 창피해 윤정도는 언급도 못했는데 선배분들이 이렇게 했어요 라고 얘기하잖아 응? 그리고 전략 다 잡아드리고 그리고 그 전에 사실은 거래가 수반되고 거래대금이 수반되기 때문에 들여다볼 자리 없고 우리는 항상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장중에 결론적으로 장중에 들여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거래가 빵 터지면서 움직일 때 이슈가 불거질 때 그럴 때 이제 사실상 매매를 좀 많이 따라붙는 기준을 잡죠. 이게 지금 뭐예요? 종목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 계속 넘긴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그렇게 해서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편입의 기준을 잡아드리고 있고 지속적으로 수익의 기준을 잡아드리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크래프톤 같은 종목군들도 여러분들이 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동영상 보십시오. 동영상.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야간 교육할 때
별 내용이 없나요? 그거 없어요. 야간 교육할 때 시장이 어려우면 시장에 관련해서 이슈, 또 카카오뱅크가 지금 뭐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블록딜에 대한 이슈가 악재냐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해석. 또 무슨 뭐 테이퍼링 얘기 나오면 테이퍼링이 악재냐 호재냐의 기준. 이런 걸 전략을 잡아드리고, 왜 바이오니아 같은 종목을 전량차익 실현을 왜 안 해요? 우리를 문자 다 보내드렸는데. 그것만 해? 아니잖아. 장중에 내가 다 올려드렸잖아요. 그거를 보고 매매 기준을 잡으시려고 계속 방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도 야간에 뭘 배워서 뭘 해보겠다. 야간에 배워서 뭘 할 건데. 내일, 모레, 주말인데 뭘 하실 건데. 그러면 장중에 매매 기준을 잡을 때 이렇게 전략 기준 잡아놓고 이런 종목 들여다봅니다. 전략 매매는 어떻게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동영상 올려드리면 동영상 들으시고 2, 30분 걸려요. 듣는데. 거기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목표주가 설정범위라든가 매직계산계사의 목표주가 설정범위라든가 그리고 펀드멘탈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특히 이제 기술적으로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뭐 지금 고평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뭐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공모가가 너무 높게 설정됐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무슨 뭐 펀드멘탈을 분석을 해? 그럴 바에는 기술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는 게 낫지. 제일 중요한 거래대금이 안 실려있다. 다만 신규 상장한 이후에 들여다본 거는 지금 시가총액 25조란 말이에요. 25조. 순위가 우리나라 2,300개 종목에서 시가총액 순위가 22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25조면 뭐 15위 정도 하려나? 결론적으로 그러한 종목의 신규 상장 이후에 업종 대표주 기준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한 인덱스 상품에서의 편입 기준 그런 부분들이 유입될 수 있으니 거래량 거래대금만 잘 지켜보면서 대처하면은 저런 양봉을 잡아낼 수 있다. 그걸 잡아드리고 그게 뭔 소리인지 경험치가 없으니까 모르시니까 아 그럼 기다리세요. 매수상 드릴게 해서 우리는 VVIP 방에서는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또 문자까지 스페셜 교육방도 문자의 기준 선별해서 아니 VVIP 방하고 에? 스페셜 교육방하고 문자나 교육 내용이 똑같으면은 누가 VV를 들어오나. 어쩔 수 없잖아요. 시차가 발생되는 건. 그래서 결론은 그 시차가 발생되는 범위의 기준에서 수익률이 일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스페셜 방에 계셨던 분들이 10대뿐 이상이 VVIP방으로 옮기신 거죠. 옮기셨더니 어때요? 결국은 아 옮긴 게 낫구나. 옮긴 게 수익률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구나. 그리고 이렇게 수익률이 나오면은 굳이 내가 아우 머리 아프게 교육받을까? 머리 아프게 교육 그래도 받으셔야 돼.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하루 종일 윤정도로 한숨을 쉬었죠. 아우 아까워. 이거 어떻게 하러? 어쩔 수 없잖아요.라고 하면서 아 윤정도가 그러면은 위메이드를 무슨 뭐 이거를 무슨 뭐 그냥 폭풍 나온다고 편입하세요 하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라고 제일 중요하게 놓고 보는 건 이거예요. 오늘 상승률 최상위의 종목 5위다. 이것도 좋지. 근데 뭐 남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시가총액 상승률 1위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283개 종목. 285개 있대 지금은. 응? 2007년도에 한 130개 있었거든요. 1조 이상짜리. 285개 종목에서 1위다 상승률. 또 거래대금 기준에 5위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졌다.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빠바바바바방 올라갈 수 있었느냐 기준. 근데 이걸 왜 매매 사인을 못 줬냐. 못 준 게 아니라 동영상 다 올렸죠. 올렸는데 문제는 단기 과열 지정 예고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주가가 급등이 나와버리면 바로 그냥 단일가 매매 들어가는 종목을 그래서 그 단일가 매매가 안 들어가기 위해서 단일가 매매가 들어가는 게 싫어서 주가 올라오면 전략 막 패고 나가는 세력들도 있단 말이에요. 외국인 됐든 기관이 됐든 개인이 됐든 그러면 그 변동성이 버겁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를 하자. 나중에 기회 또 있으니까 나중에 또 보자. 아니 지금 뭐 매직계산기 보시면은 9%일 때부터도 이렇게 다 그리고 이미 11만 5천 원 기준에서 계속 횡보공방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 6% 5%인데 방 안에서는 다 들여보고 있었어요. 어떤 방? 라이브 방송은 서로 소통을 하니까 라이브 방송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스페셜 교육 방송에 계신 분들이 조금 의기소침해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아니 필요 없어요. 뭐 어쩔 수 없지 그거는. 응? 그래도 스페셜 교육방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시는데 결국은 계속 올라가 계속 25%까지 올라가죠. 25% 종가가 22%
그게 단일 감염의 지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단일 감염에 들어가면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슈가 지금 계속 무상증접도 이슈가 있다 보니까 어때요? 공매도가 없잖아요. 공매도가 없으니까 한 방향으로 또 세게 밀 수 있는 그런 흐름도 있지.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월요일날 돼봐야 알아. 그러면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아, 월요일날 아까 말씀드렸잖아. LG전자가 다시 지난해 12월처럼 12월 23일처럼 상한가 갈 수도 있다. 근데 예단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애플과 관련해서 이슈가 주말에 불거지는지 그 이슈를 바탕으로 월요일날 거래가 터지는지 터지고 양봉인지 HLB가 지금 100만 주 단위의 수급이 공매도 상황이든 대차 상황이든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흐르면서 주춤거리고 있다. 안 빠진다. 금요일날도 매도가 27만 정도 공매 그 대차 매도가 나왔다가 대차 매도가 아니라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다가 결국은 종가에는 대부분 다 돌리더라. 목요일날도 그랬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나 이럴 때 뭐 베트남발 뭐 어떤 뉴스가 빵 터지면 그러면 들어올려서 앞서는 매수한 물량을 털고 도망갈지 그건 장중에 보면 돼요. 그러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25조짜리가 상한가 가는 그런 또 카카오뱅크가 43조짜리가 상한가 가는 그런 시장에 흐르면서 뭘 못 잡아야 되냐고. HLB 같은 종목으로 또 대처하면 되고 LG전자로 대처하면 되고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오늘 좀 아쉽지만 뭐 아쉬워요. 뭐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지. 그래서 LG전자 이렇게 오늘 하루에 자 9월 3일입니다. 개장 초부터 14만 1000원 거래 터트리면서 움직이네요. 자 추가 편입 14만 4000원 14만 6500원 마지막 15만 1000원까지 종가 15만 3500원 오늘 뭐 거래량 거래대금 빵빵빵 움직인 이유 애플과 협력 부분에 대해서 저평가잖아 지금 말도 안 되게 마지막 한 번 더 두들겨 맞은 게 LG화학 때문에 두들겨 맞은 거예요. 응? 거기에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 지금 너무 없어요. 교육 들어가야 되는데 네? SK바이오사이언스 지금 오늘 교육은 대기하고 계셨나? 밑에 한번 확인해 주세요. 교육에 대한 문자 나왔는데 내가 어제 고지는 해드렸는데 8시 반에 들어가면은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교육 마무리 한 뭐 원래 1시간인데 30분으로 좀 줄여서라도 약속은 했으니까 지키고 일요일에 또 하면 되니까 예. 그러면 저도 이제 시간 좀 여유가 생기니까 아예 편하게 대화를 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무료 방송 더 해드리고 우리 그 스페셜 교육 방송의 교육은 뭐 유료 교육은 또 어떻게 하는지 오늘 지금 외부에서 와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초빙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께 윤정도보다 또 윤정도가 삼고초를 해서 모셔오는 그런 또 전문가분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윤정도가 또 교육하는지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당장 뭐 다음 주부터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려고 모셔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하여간 무료 교육 부분에 무료 교육도 아니지 무슨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거 다 마케팅이지 뭐. 마케팅인데 별것도 없어. 그럼 장중에 이걸 똑같이 올려드렸단 말이야. 똑같이. 이 문자가 나가고 나서 문자만 나왔을까? 이 문자가 나갈 때는 VVIP 회원분들께 문자 나가고 동영상을 20분씩 찍어요. 동영상 20분 찍고 나서 그거 뭐해? 주가 올라갈 거 아니야. 상한가 같으니까 이날. 찍으면서 그냥 뿌리는 거야 계속. 그럼 윤정도가 VVIP 회원분들 사시고 그 다음에 뭐 스페셜 교육방 사시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뿌리면은 선행매매 주가 조작이네. 그죠? 그러니까 그게 금감원에서 문제가 안 되게끔 시가총액 25조짜리를 하는 거야. 방송 보시면 어디 그냥 쓰레기들 시가총액 무슨 뭐 천조 천억짜리 이런 거 그런 거 가지고 상가 아주 대박났죠. 그런 걸 한번 들여다봐야 돼. 이번에 그 남부지검에 다시 생겼죠. 예전에 중앙지검에 있다가 옮겨놨던 합수부인가요? 금융증권 범죄조사단인가? 그 다시 생겼잖아. 다 잡아드려야 돼. 시가총액 뭐 천억짜리, 뭐 500억짜리 방송국에서 할 얘기입니까? MBN에서 그래도 매일경제 신문에 자회사가 한다는 얘기가 시가총액 500억이고 거래대금 20억짜리는 전문가 수익률로 산정해주겠다.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를 해야죠. 어느 정도는 뭐 5천억짜리도 좋지만 그리고 뭐 소형주도 할 수 있어. 근데 그 영향력이 파급효과가 높아질 때는 주의를 해야죠. 그죠? 자 어쨌든 SK바이오사이언스 아까도 이제 문자 보여드렸는데 6통이 나갑니다. 이날이 상한가 간 날이에요.
그럼 상한가 다 가고 올라왔느냐? 아니야. 지금 그 우리 이 방송 같이 모니터링 해주시는 직원분들께서 올려주세요. SK 바이오사이언스 17일날 가장 먼저 올라갔던 그 동영상 10시 45분인가 9시 45분인가 있어요. 그거 올려드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자료 쫙 뿌려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바짝 약이 올라줘야 이야 저 상한가도 25조짜리에서 그때는 20조였지 상한가를 잡아냈어? 이렇게 야 당일날 수익이 그렇게 나서 문자 3통이 나오고 차익 실현 3통 또 오고 그리고 나서 그때 거래대금이 4조라니까요. 사상 최대치. 광고만 있는 게 아니라 교육이 있는 거예요. 적어드릴게. 자, 2018년도 1월 31일. 이날이 뭐냐면은 삼성전자 IR한 날이에요. 액면 분날. 그렇게 되면서 폭등이 나오죠, 삼성전자. 그리고 꿀이 다 달고 내렸어. 이날 삼성전자의 거래대금이 얼마냐면 3조 3,500억인가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기록이 언제 깨지냐면 동네 창피하게 셀트리온이 깨버려요. 어? 시가총액 차이가 없는 10배인데 10배. 10배 이상인데 무슨. 어? 결론적으로 2020년에 깹니다 이게. 유동성이 그만큼 무서웠던 거예요. 시가총액이 예를 들면 삼성전자 지금 한 470조 하죠. 응? 65조 곱하기 현재 하면 되잖아. 거기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이 당시 기준에 한 40조 했나? 그러니까 10배 이상짜리 종목인데 근데 셀트리온이 11월 25일이에요. 11월 25일 날 셀트리온 제약이 장중 상한가 들어간 날. 그 수익 다 먹었으니까 날짜를 다 기억하지. 날짜 기억하는 건 뭐야? 그날 그날 다 매매를 했으니까 기억하는 거야. 이런 종목으로만 다. 그렇게 해서 저 폭등을 다 잡아먹었다는 얘기죠. 셀트리온이 25% 올라가요. 장중에. 그러면서 셀트리온이 이때 기록을 얼마를 세우면서겠냐면 3조 6,500억 정도 합니다. 3조 6,500억. 그리고 그 다음 기록을 누가 깨냐면 바로 아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삼성전자 바로 1월 11일 날 깨버리죠. 얼마? 8조 4천억 깨버려. 이건 당분간 안 깨질 거라고 그래. 8조 3,400억인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월 6일 날 카카오뱅크가 얼마 터지냐면 3조 7천억. 그러니까 삼성전자 요거를 빼고 나면 3조 7천억이 2020년 11월 25일 날 요 거래 대금을 넘긴 흐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내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산을 불리려면. 어? 그 다음이 뭐예요? 8월 10일 날 누가 깨버려요? 8월 10일 날 SK바이오사이언스가 4조를 찍어버립니다. 8월 17일 날 SK바이오사이언스가 3조 9,500억을 찍어버려요.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하기 좋게 또. 2020년 1월 2일 날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이 최근 그날 이후부터 1월 2일부터 지금까지 가장 낮은 거래대금이 여기 형성이 됩니다. 4조 6천억. 시장 전체 거래대금이 4조 6천억. 근데 종목 하나가 이렇게 터진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 뭐 장 끝날 때 터지겠어. 거래대금이 개장 초부터 터지겠지. 미친 듯이 터지겠지. 모든 증권 하는 사람들 다 들여다보고 있고 단타 치는 사람들 다 들어왔겠지. 코스닥은요, 2020년 1월 2월까지도 4조 원대 거래대금이 많았어요. 이러던 게 코로나19 터지면서 돈을 뿌려댄 거죠. 그 돈이 우스운 정도의 규모가 아니에요. 한국경제TV 거기 나온 친구들 가끔 만날 거 아니야. 야, 돈 뭐 얼마나 뿌렸다고 요따구로 얘기하고 앉아있어. 바보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을 뿌린 거예요. 부동산이 괜히 움직였어, 이번에. 그렇게 되면서 하루에 진단키트 4종목, 4종목 있죠? 시젠이 5월 11일일 겁니다. 아마. 요 날짜는 제가 헷갈리는데 작년 5월 11일 날 시젠이 2조 3천억 터지면 상한가를 가요. 대장이 가야 나머지가 쫓아가는 거예요. 소형주가 상한가 갔다 대장이 쫓아가는 거 아니야. 셀트리온이 가야 나머지가 가면서 변동이 커지는 거지. 셀트리온 제약이 갔다고 셀트리온이 가는 거 그거는 웹도드 현상이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 결론적으로는 이 그 5월 11일 날 시젠이 2조 3천억, 나머지 넵지노믹스, EDGC, 수젠텍이 1조 7천억 하면서 네 종목이 4조를 만들어버려요. 아, 시장이 전체 통틀어서 4조 거래대금 터지던 시장이. 그러니 SK바이오사이언스가 4조 원을 터뜨리는 날인데 개장 초부터 거래가 안 터졌겠냐. 미친 듯이 터졌겠지. 그러니 문자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17일 날
카카오뱅크가 16% 올라갑니다. 시가총액 40조짜리가.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얼마나 터졌겠어. 미친 듯이 터졌겠지. 막 그냥 계속 터지는데 프로라면 계속 들어오고 쌩 난리에 막 5분봉이 장대 양봉 나오면서 계속. 오늘도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왜 그걸 못 잡아요. 개별 매매는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거래 막 터뜨리면서 프로그램 막 40만주 들어오면서 밀렸다가 계속 밑에서 사. 눈에 보여 막 사고 있는 게. 그걸 왜 못 먹어. 위매풍량 위로 막 치고 올리는데 개인들이 치고 올리나? 그러니까 꼭 그 말도 안 되는 애들이 방송 나와서 헛소리 하는데 소형주 잡주여야 돼요. 하다못해 바이오니아 3일 만에 이틀 만에 40%씩 올릴 때도 개인이 올리는 게 아니라 거래 비중은 개인이 흥분해서 많이 들어오지만 그냥 프로그램 통해서 혹은 자체적으로 5만주, 10만주 그냥 확 쏴버려 위로. 그럼 막 정신없이 쫓아오는 거지. 예? 그걸 알아야 매매 사인 나가고 문자 사인 나가고 여기선 차익신을 하셔야 됩니다가 나가고 어떤 정신 나간 친구가 문자비 아깝게 어? 아깝다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6통 7통씩을 집중적으로 확 오늘 같은 날 LG전자를 막 4통을 그냥 분풀이 하는 거지. 어? 위메이드 단기과일 진영 예고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투자 주의인데 그걸 그럼 매수 사인을 낼까? 그게 안 되니까 LG전자 그냥 막 4통씩 나가는 거야. 결국 어떻게 돼? LG전자가 10% 올라갔어 오늘 종가가. 강보합권에서부터 14만 1000원에서부터 15만 3500원까지. 그러니까 이런 수익들이 그냥 뭐 아유 부럽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거래대금 1위,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 1위 그게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거야. 거기에 이거 다 지금 적혀있죠. 개장 전에 보십시오. 들여다보십시오. 거래량 거래대금 기준 잡으셔야 됩니다. 그 거래량 거래대금이 장중에 5분봉일 때도 1분봉일 때도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육이 지금 할 교육이냐고. 지금 하는 교육은 이 시간 끝나자마자 유료 교육이 있는 거고 야간에 하는 거는 마케팅이 아니라 핵심만 뽑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나서 장중에 20분씩 녹화를 해서 장중에 SK바이오사이언스 8월 2일 날이 요거예요. 지금 신규 상장한 이후에 요 주가 18만 원대 18만 원대 어? 이 그림이 저 그림이 이게 월봉이거든. 어? 날짜 8월 2일 날에. 그러나서 저 캔들 크게 바뀌는 거 봐봐야. 어? 이거를 못 잡아먹냐고. 25조까지 올라가는데 시가총액 1000억짜리 2500억 되는 거 그걸 노리지 말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요. 당의 자산 막 100억 200억 하신 분들 많아. 근데 그분들이 수익이든 뭐 어떻게 들어갈 분명히 없잖아. 그 시젠을 작년 다 오르고 난 다음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야. 7월부터 8월 초까지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에 시젠이 거래대금이 조 단위씩 맨날 터지니까 거기에 몇십억 들어가도 티도 안 나. 그렇게 매매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들어가서 다 같이 수익 낼 거. 누군 들어가서 누구 물량 바지하고 앉아있고 그거 말고 소형주, 잡주, 뭐 동전주를 사서야 대박납니다. 확 그냥 막 그냥. 윤정도 방송 끝나면 뒤에 ALS 들으세요 하고 그 동전주 어? 아이 뭐 수주가 있는데 뭐 동전 쥐가 쥐 팔아서 사지 집이나 있나 모르겠다. 그런 마인드로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 결론은 대형주 소형주 중형주 다 똑같습니다. 누군가의 수급이 있어야 돼. 누군가의 수급이 거래가 누군가가 일주 월봉이든 분봉이든 터져 있어야 변동이 나온다는 거지. 거래량이 없으면 변동이 없다. 거래량이 없다 밀려내려온다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래 없더라도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아차 월봉 보세요. 기아. 거래 없이 가. 거래 대금이 실린 거지. SK바이오사이언스 당분간은 또 못 뽑는다.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잖아. 투자 경고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주 특이한 케이스에 뭐 어마어마한 거래 대금이 또 터진다면 그때 모를까. 그리고 지금의 기준은 그래서 내일 월요일 날 보실 수 있는 게 LG전자, 뭐 LG이노텍 같은 묶음인 거고요. 그다음에 HLB. 근데 보는 것만 보는 거야. 거래가 터져야 매매가 나가는 거야. 정 회원님들은 VVIP 회원님들은 문자 써 나가는데 왜? 라이브 방송에 듣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면 와 SK바이오 상한가 고맙습니다. 상한가 고맙습니다. 30% 수익입니다. 시가총액 25조짜리에 이런 고맙습니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내드리고 자 수익 나셨죠? 다 같이 수익 나셨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어디 시가총액 1000억 2000억짜리 그거를 가지고 그건 개별 매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종목으로 월요일부터 같이 움직이실 분들. 나도 좀 제발 수익 나고 싶어요. 뭐 쓸데없이 무슨 뭐 종목 하나 주세요. 종목 좀뭐 하려고. 이렇게 개장 전에 야간에 종목 다 오픈해 드렸는데도 결국은 못 하시잖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 하루 이틀 오픈해 드렸어? 바이오니아 하루 이틀 오픈해 드렸어? 교육 하루 이틀 해 드렸어? 교육 재료 하루 이틀 뿌려 드렸어? 교육 자료만 시간으로 얼마예요, 지금? USB하고 VOD 만들어 드린 것만 60시간이 넘어. 그리고 지금 또 해드리고 있잖아, 교육을. 이거 말고, 이거 끝나자마자 해드릴. 그럼 그것만 해도 교육 시간 60시간,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10번은 들어야 되잖아. 600시간, 쉬지도 않고 600시간 듣는다고 또 이게 되나? 결론은 수익이 목적이잖아. 수익이 목적이죠? 이런 분들처럼 이런, 후기 보세요, 후기. 이렇게 열심히 교육받고, 스페셜 교육받고, 돈 내고 교육받고, 문자 줘서 수익을 내드리는데도 이렇게까지 후기를 써서 올려요. 이게 뭐 윤정부가 수고 안 됐을까? 요즘 맨날 여러분들께 뭐라 그래요? 우리 직원분들, 뭐라고 하는데 그냥 재미 붙이고 살잖아, 윤정부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막 그러잖아, 방송을 이렇게 하면서도. 근데 그 친구들이 이런 거다 만들어 놨을까? 본인들이 가짜로 막 올릴까? 그게 안 돼, 우리는 성격상. 왜? 소형주 잡주를 안 하니까. 소형주 잡주는 다 만들어야 돼. 대형주는요, 안 만들어도 수십 명, 수백 명이 그 종목 들어가서 수익을 다 내니까. 계좌 수익 50%, 100%? 11월, 12월, 1월 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와, LG전자, 현대차, 기아. 이런 걸로 다 80%, 100% 수익 낸거 아니에요. 요 내용들 그냥 넘기지 마시고, PDF 파일, 이거 방송 원고 PDF 파일 다시 한번 올려드리세요. 올려드리면 클릭해서 보세요. 이 수백 장 있는 거 지금 수백 장. 보시면서, 야, 예전에 어떻게 했구나.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구나. 네이버에 뒤져서 홈페이지 오면은 상단에, 그리고 이거 스페셜 교육방도 중요하지만 VVIP 방으로 오셔서 실제 라이브 방송 들으시고, 지금 인원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VVIP 방에 지금 105분 되시나 그럴 거예요. 표면적으로 116명인데, 우리 그 직원, 자료 올려주는 직원, 그리고 또 제가 또 들어가 있어야 방송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VIP 방은 지금 직장인 VIP 방인데, 여기는 더 이상 이제 안 받아요. 여기 150만 원인데, 여기는 154만 원. 여기는 지금 더 이상 안 받고 있어서 쉬운 분 정도 되실 거예요. 표면상으로 쉬운 7분인가 돼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 교육방이 지금 130분 돼 있는데, 도우미 빼면은 이제 120분 되겠죠. 근데 접속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 왜? 막 띵똥 소리 나는 거, 이모티콘 소리 나는 거 싫대. 그러니까 문자 받고 교육만 받으시겠대. 그리고 또 VVIP방에서 교육 추가적으로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 계셔요. 그래서 지금 한 150명, 160명 됐는 거예요. 1년 만에 교육 다시 해드리는 거예요. 이 교육 끝나면 언제 다시 할지 몰라. 문자를, 그래도 내가 왜 교육해드리고 문자를 세? 3개월을 보내드려야 돼. 요번 기회 아니면 3개월 문자 어디서 받을 거예요, 윤정도한테. 이 가격에. 이 가격에 3개월 어떻게 받을 거예요? VVIP가 지금 한 달에 500인데. 선착순 이제 7명인가 남았어요. 아까 띵똥 소리 계속 났죠? 전화하시고 홈페이지에서 그냥 하세요. 뭐 전화를 뭐 하려고 해? 홈페이지에서 가입하면 되지. 네? 전화하면 서로 귀찮잖아.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어제도 내가 이거 분명히 얘기했는데, 디자인팀에 얘기해서 전화번호 안 보이니까 좀 어디 한 군데다 좀 올려주라고 얘기를 하라고. 밑에 그저 있으면은 쓰시고, 위에 방송팀에서도 디자인팀에 얘기해 주라고 그랬잖아. 이거 보라고 좀. 영상 아예 틀어 주라고 그랬잖아, 그 사람한테. 중간 관리자가 없으니까 얘기를 해도 전달도 안 해. 귀찮은데 왜 전달해? 내가 욕먹기도 싫고. 그런 건가? 당장 저거, 전화번호 다른 분들 넣어드리세요. 그렇게 하고 21시에, 언제? 일요일날. 일요일날 21시에 중요한 교육 들어가죠, 이제. 그때는 제대로 된 교육을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시간이 바뀌게 되면 고지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일요일날도 우리 스페셜 교육이 있어서. 스페셜 교육에 생방송 교육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때 진행하면은 일요일 시간이 약간 바뀔 수는 있는데, 21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